자, 먼저 오늘 신규 종목부터 편입을 하고 종목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7,97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매수 약간 편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태웅로직스는 우리 이제 생쇼룰이 거래대금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미만이면은 매수가 안 됩니다. 룰 자체가. 근데 제가 좀 실수로 좀 편입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참조만 해 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 보겠고요. 금요일 날 상한가 갔고 오늘 또10% 갔는데 지금 물류 관련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류 관련주인데 오늘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식 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일단 UST, 한국바이오젠, KPM테크 전부 다 홀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이제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 맥널티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커피 사업이죠. 커피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이 제약 사업입니다. 매출의 80%가 커피입니다. 커피. 그리고 20%는 제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커피 사업으로 커피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난데없이 무슨 또 커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서 같은 종목이 커피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사태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못 마시게 되어 있죠. 지금. 예, 못 마시게 되어 있고요. 포장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죠. 그게 귀찮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그냥 내려받는 홈 카페족이라 그럽니다. 그죠?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홈 카페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런 영향을 좀 맥널티가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분기 때 매출액이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보면 영업이익이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3억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만큼 사실은 실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판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거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이 진행되려면.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뉴스가 뭐냐면, 드디어 이 커피를 중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는 문화가 이 정착이 된지몇년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드디어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침에 커피 먹으면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한국 맥널티하고 중국이 커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바로 지금 중간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터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애터미의 커피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 맥널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지금 이 중국에 자리 잡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성공을 했죠. 콜마 베이니치가 성공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애터미가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중국인들이 커피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면 이 중국에 관한 커피 판매가 계속적으로 수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1차로 초도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약 1억 8천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죠. 들어갔습니다. 일단 애터미에. 그리고 2차로도 지금 선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들 커피 마시면 난리가 날것 같으니까요. 이 한국 맥널티의 애터미 물량 확대를 잘 한번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쇼핑몰에 틀다 보면 이 한국 맥널티 커피 제품이 판매하는 이제 홈쇼핑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올해 한 5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번을 했는데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횟수가 20번 정도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방송한 횟수가. 그래서 홈쇼핑 이 방송을 또 하면서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방금 이야기 드린 애트미의 중국 판매 한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 사업, 커피 관련 전문 이 기업이 막 주가가 오르고 그런 어떤 이 시장을 주도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차트도 잠깐 한번 보시면 드디어 지금 돌파를 가감하게 지금 된 건 아니고요. 도전을 하고 있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상장이 된 이후로 뭐 변변히 실적도 그렇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지금 유지가 이 박스권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그 밑에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시장의 어떤 상승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막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붙인 모습을 보시면 지난 6월달에 여기도 보시면 한번 거래를 크게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7월달에도 크게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놀고 난 다음에 오늘 어제 계속 붙이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이 종목이 800억입니다. 매집 다 끝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만지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의 힘, 섹터의 힘, 어떤 이슈의 힘만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보니까 저도 봤더니 시가총액이 800억대를 네네. 넘나들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제약사업부에서 분리해가지고 인적분할해서 지금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나 커피음 이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무상증자도 했더군요. 네, 옛날에 했죠.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자금력이 있다는 그런 말이 네.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중국으로 네네. 커피를 지금 일단 1억 원어치 선정했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도 네. 또 중국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저도 가봤더니 명동에 중국 사람들 한 명이 없어요. 작년 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보니까 한 명이 없더군요. 어떻게 중국 사람을 아세요, 그러면? 아, 이제 말을 걸어봤죠. 어떻게? 제가 요즘에는 네. 스마트폰에 그 동시 통역이 기능이 네. 있어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 왜 말을 겁니까, 그 지나가? 말을 걸어본 이유가 궁금해서 걸어본 건데,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뭐냐? 이 회사가 앞으로 그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 판매 그 방법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방금 홈쇼핑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네, 방금 뭐 막혔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드렸죠. 네. 자, 이야기 드렸는데 애터미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네. 애터미는 이제 방문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애터미가 지금 이제 콜마 B&H 그 방문 판매하는 회사로 네.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이 커피 제품을 진짜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방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터미가 고속적으로 중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인 아마 뉴스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커피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커피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안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인도 커피 맛을 좀 알게 되면서 우리 옛날처럼 이제 알게 되면서 하루에 한 잔씩 뭐 필수 음료처럼 그렇게 먹을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한국 맥널티다. 이렇게 예, 좀 보여지니까요. 동서보다는 한국 맥널티. 중국인들은 좀 차를 많이 먹어요. 차. 네. 차를 많이 먹었는데 커피로 되면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피를 앞으로 잘 마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 중국인들이 그 중국 여행 옛날에 가면 차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박병준 그렇죠, 말씀처럼 그렇죠. 이제 그게 정말 커피로 전환되면 그 많은 중국인의 인구가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또 매출이 늘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국 맨널티가 또 이제 하반기에 뭐 신제품도 출시하고 하면 네. 향후 중국 매출이 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글쎄 지금 이제 리포트가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네. 올해 처음 선적을 했거든요. 올해 처음 선적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2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몇 번 뭐 몇 개월이 안 남았지만 지금 한 25억 원 정도를 매출 올릴 거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이 커피 사업이 450억 정도 그리고 제약 사업이 150억에서 총 600억밖에 안 되는 스몰 네. 종목입니다. 그런데 400억 중에 매출액이 한 5%로 중국에서 이제 1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는 내년, 내후년이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네. 중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커피를 잘 마시는가에 대해 가지고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예, 그 직접적인 1차 수혜주는 바로 한국 맥널티라는 걸 지금부터 좀 아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6,6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